참 어려 보이는데 언니 나이는 있다. 결혼은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결혼을 한번 놓쳤다 그러거든요, 언니. 예? 그래서 언니 사주도 보면은 평탄치는 않아요.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많이 울고 또 하나 내가 짐을 다 져야 돼요. 부모가 있어도 내가 장녀 노릇을 해야 되고 장남 노릇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언니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그냥 킁킁킁 거리는 언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묻히고 말고 모든 걸내 손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은근히 꼼꼼한 게 있어 언니가. 그리고 은근히 내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나도 모르는 그 뭐지 가슴에 안고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니 집안에도 저희처럼 이런 분이 계세요? 언니 듣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는 봤거든요. 예, 근데 다 모르신데요. 없으신. 언니 점보를 가면 꼭그 얘기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누가 모셨던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도 풍파를 약간 주고 언니 사주가 세다 보니 풍파가 약간씩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풍파. 나만 겪을 수 있고 나만 소가리를 한다는 거죠. 남이 보기에는 아우 저 괜찮아. 저뭐 아무 문제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 나 혼자 끙끙거리고 나 혼자 울분에 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내가 결혼했냐고 언니. 언니가 일찍 결혼했으면 100%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에 결혼운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지금 만나는 분 계세요? 전혀 없어요. 올해 원래 언니가 보면 올해 3, 4월, 5, 6월에 연분이 생겨서 내년. 예, 아니 올해요. 올해 생겼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수에는 결혼을 한다 소리가 나오는데 언니 스스로 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써? 뭐꼭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해요. 어머 나 빨리 시집 갈래. 근데 속에선 시집 가서 살거 걱정하면은 갑갑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언니? 그래서 내 연분이 나타나도 언니가 당기질 않고 그리고 남자를 보면 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벌써 그 남자의 트집 잡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있어요, 언니. 또 모르게. 그래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렇고 저 남자는 저렇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언니 점보론 다니셨죠? 네, 몇 번. 아까 그래서 제가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올해 소띠시고 아니, 호랑이 띠요. 호랑이띠요? 범띠요? 36? 언니 내년에 내년 결혼은 있는데? 있어요. 결혼을 할수 예.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언니 스스로 아 결혼은 해야 되겠다 하는데 남자를 만나면 겁난다고요. 그래서 선뜻 내가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를 만나면 한 번, 두 번, 세번 보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걸 보면 내가 자꾸 캐치를 해요. 그래서, 아, 얘는 이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그리고 언니 은근히 겉보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몰랐을 때 결혼한 거와 나이 먹고 하는 거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약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언니는 둥글게 둥글게 산다는데, 언니는 패턴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누구처럼,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나이트도 못 가고, 어디도 못 가지만, 참 36 언니치고는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는 느낌? 삐뚤나게 안 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집안의 장녀, 내가 집안에 다 해야 되고 내 모든 걸 해놓고 나서 시집을 가도 또 부모 걱정이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한시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예? 네. 그래서 그걸 좀 탈피를 해야 되고, 언니가. 내가 또 약간 사람 만나는 두려움 있죠. 그거를 좀 나서야 돼요. 그리고 남자를 만날 때 무조건 안 좋은 것만 뜯어보지 마, 언니.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세 번째부터 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언니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싫어, 저 사람은 저게 싫어.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니는 크게 굴곡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집에 자잘한 우아는 누구나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 언니. 특히 모나지도 않았고. 하지만 내 근심은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죠? 네. 남의 이제 뭐가 저 정도가 근심이야? 야, 저 정도면 행복이야. 하지만 그쵸. 나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알지를 못한다는 거지. 또 그 정도의 근심을 얘기하면은 못 났다라고 아우 지금 너무 좀 그래 그런 얘기 들을 것 같으니까 언니가 숨겨놓는 것도 있고 아시겠죠? 네. 궁금하신 거는요? 저는 혹시 저 아까 내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남자가 네. 그 사람 연분이 내년에 다요. 그러니까 원래는 언니가 올해 만났어야 되고 작년에도 만났을 운이 있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꼭 내가 좋은 연분이 길한 연분이 나오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 내년 3월 정도. 예. 3, 4월에 연분이 나타나니까 언니는 그 두려움이 약간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은 없잖아요, 언니. 그죠? 그러면 저 남자 복은 있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일찍 시작했으면 분명히 내가 결혼을 실패를 했을 거예요. 언니가 아무리 참고 참고 살아도 언니는 한 번 돌았으면 끝이거든요. 성격이. 그러니까 참는 데까지 내가 계속 참는다는 거. 근데 그 응어리가 터지면 장난 아니거든요. 화산이 되니까. 그래서 언니가 일찍 결혼했으면 100% 이혼을 했을 거고. 근데 그 액땜을 하고 넘어가서 지금 하니 괜찮아요. 지금 내년 3월에 만난 사람이 100년 해로 예. 예. 근데 내년에 급하게 결혼할 것 같아, 언니. 가을? 겨울? 3월에 만나고 예.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언니가 왜 자꾸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만나는 걸. 언니 약간만 더 깊게 들어오면은 언니가 움츠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럼 남자 쪽에서는 나 싫어하나? 쟤는 세 번 만나는 요즘 남자들도 여자들도 네. 약간 생각이 많이 틀리잖아요, 벌써. 뭐 처음 만남 손잡고 벌써 그러는데 언니는 그 진도 나가면 움찔움찔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 싫어서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거부 반응을 한다고 느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남자 고기라고 하면 그래도 그 사람 명예도 있고 돈도 좀 있고 그렇다고 언니가 큰 재벌이 되고 그건 없죠. 하지만 제일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거는 내 밖으로 그냥 내 집 있고 돈 끌어 다니지 않고 그러고 살면 되겠죠. 언니가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아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러거든요. 왜냐면 이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언니가 이 나이에 하니까 어렸을 때 했으면은 그냥 했을 텐데 이 나이에 하니까 뭐가 재고 뭐가 재고 자꾸 내가 남자를 자꾸 터치해서 버린다고요. 근데 그 남자가 더 기운일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남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내지 말아요. 한 번, 두 번 보면 약간의 뭐 손을 잡고 뭐 예를 들어 뭐 어깨에 손을 넣으면 아 그래도 언니 벌써 거기서 벌써 탁 놀래고 넘어가면 남자들도 아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러면 이 여성분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셨죠? 네. 그럼 혹시 전 사업운은 좀 언니는 사업운은 있다고는 봐요. 근데
여태껏 큰 돈은 못 벌었다 그러거든요. 자잘하긴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금액, 언니 욕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돈은 벌었는데 내 그릇은 차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언니는 딴 사람 10개 가지면 20개를 가져야 되거든. 그 두 배를 가지니 그 그릇의 양에 반뿐이 안 찼으니까 아직 반의 기운은 있죠. 사업은? 예, 있어요. 있어요? 예. 언제 정도? 내년 수에 많이 달 거예요. 아직까지는 올해 내년 수에 나요. 그리고 언니가 확 풀려나가는 게 뭐 여덟 수도 있고 아홉 수도 있잖아요. 아홉 세 약간 힘들게는 넘어가겠지만 내가 마흔이 넘어서는 더 괜찮다 그러거든요. 마흔이 넘어. 예. 그러니까 뭐 근심 안 갖고 그러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니 너무 장근심이 많으셔요. 그리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미래를 벌써 걱정.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걱정해도 언니 아직 때가 된 게 아니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좀 그 관제수 막 이런 거. 관제수는 없어요. 관제라는 거는 내가 경찰서를 가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 고소장이라든가 뭐. 예. 네. 그냥 예를 들어 사업을 해도 뭐 민사나 그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하다 보면은. 근데 형사 고발 그런 건 없어요. 민사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예. 네, 근데 언니 크게 하자.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언니 벌써 미래를 걱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럴 큰 이런 예 없어요. 네, 언니는 그냥 사는데 남이 보기에는 아 이 언니 뭐 너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그렇다고요. 근데 언니는 되게 큰 걱정이거든 그게. 남이 보기에는 아 저 정도는 뭐 껌이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유난을 떤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셨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요 언니. 해보고 걱정하는 게 낫잖아요. 예. 또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예.